다영숙 우승자. 혹시 왔으면 좋겠는 사람 몇 명 있냐고. 그 두 명 있다고. 그 두 명 중에 뭐 한 명이라도 지금 있어요? 없습니다. 하죠. 잘 하십니다. 아, 왜냐면 영자님하고 어제 했기 때문에 오늘은 옥수님하고 중에서 얘기해보고 싶었어요. 상처는 계속 옥수님하고도 대화를 좀 해보고 싶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어떠셨어요? 약간 감정의 변화가 있나요? 상처님이 나이 얘기했는데도 꼬실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있고. 근데 솔직히 무슨 한 살이 뭐 그렇게 연상이에요? 그래, 나도 이제 조금 더 내 허물을 벗고 싶다. 근데 그게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아서 저도 좀 답답하거든요. 좀 편하게 말 놓는 거 어때요? 아, 일단 제가 좀 고지식해요. 그런 면에 현벽이네. 편하게 섞어서 쓸게요. 형 잘 안 써요. 좋을 때도 있고. 그래야 좀 더 막 잘 써는 거예요? 이 데이트가 저한테는 엄청나게 큰 영향을 끼친 것 같아요. 순자님은 선택의 변화가 앞으로 없을 수도 있겠네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글쎄 그건 모르겠어요. 야, 나 도로 와. 떠봤는데? 그랬으면 좋겠다 하면 난 가고. 순자 씨도 대화 스킬이 좋다. 아직 이제 그 두 분을 생각하고 있는 분이 계시잖아요. 저도 만약에 끝까지 간다면 순자님은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저 때문에 놓치게 되는 거니까. 그건 저한테 미안한 게 아니죠. 그거는 상철님의 중요한 선택과 결정인데 그걸 저한테 미안하게 생각하시면 그건 저를 더 아프게 하는 거? 결과가 어쨌든 서로 응원해주고 좋은 결과가 되면 더 좋고. 뭔가 내가 영자님이랑 대화할 때 내 눈빛이 좀 초롱초롱해지네?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확실히 마음이 드러나더라고요. 뭔가 오늘부터가 이제 진짜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재밌는 시간 보내봐요. 네. 오징어불 고기 이런 거구나. 영자님 첫인상이 그 바베큐 거기예요. 그때 좀 유심히 봤어요. 그전에는 안 봤어요? 그전에 들어온 거는 아마 영철님이랑 같이 들어왔을 것 같은데. 영수. 맞춰봐. 연애하면은 어떤 스타일이에요? 되게 100을 주려고 하는 스타일. 아, 이거 해보자. 심리 테스트. 심리 테스트. 같이 해봐요. 화분에 흰색 장미랑 빨간색 장미가 있었어요. 비율이 어떻게 돼요? 몇 대면? 그렇구나. 빨간 장미 10. 그렇구나. 뭔데요? 흰색은 주고 싶은 사람, 빨간색 받고 싶은 사람. 아니, 심리 테스트가 이상하네. 그러네, 잘못했네. 심리 테스트가 이상하네. 네, 심리 테스트니까. 왜 해가지고 또 침묵을 시켜? 심리 테스트를 왜 했어? 호감도는 올라간 건 사실이나 뭔가 이분한테 쭉 직진을 해야겠다는 그런 그렇지? 높이까지 느낌이 그랬어 근데 오지 않았던 것 같고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대화를 할 때 뭔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대화도 있는데 뭔가 제가 생각을 짜내서 대화하는 부분도 있었었고 그것 때문에 좀 영수님이 좀 생각났어요. 경수님은 오늘 데이트를 통해서 제가 끌리는 분이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냥 상철님이 더 약간 궁금하고 생각이 났던? 예, 네, 재밌습니다. 진짜 나 갑자기 현타 와서 그 여자분들이 솔직히 영표 3명 받고 나서 자기들끼리 모질이 자매 맺었다잖아. 나 우리가 똑같이 지금 돌려받은 거야. 그거 다 후회하지 말고 앞으로 잘하면 돼. 맞아요. 그럼. 달라졌어. 다시 태어났어. 또 미래가 더 중요해. 현재랑 앞으로 어떻게 하냐가 더 중요해. 지금 어차피 못 담아. 아 좋아. 아 좋다 리얼. 여보세요. 강수 씨 뭐 하는 거야? 뭐예요? 네. 거기 그 여기 지금 평창인데 그 퀵 서비스 돼요? 3일 만에 나오는 거죠? 네. 갑자기 아까 뭔가 어안이 방법한데? 스탄 사람들도 있는데. 우와! 재밌긴 재밌겠다. 우리 시합하는 거야? 시합 여기까지? 연습! 재밌는 건 재밌는 건데 웃음이 나오지? 벌칙 같다. 왜 영수를 선택했니? 웃어 못할 것 같아. 이거 줘요. 우와! 진짜 웃겨. 그래도 화기애애하네. 노래 잘해요, 영수님? 아니요. 현수님 물어보는 거 보니까 잘하나 본데? 장기자랑 다 나가고 이랬거든요? 나가서 뭐 했어? 노래? 춤췄어, 춤. 중학교 때 룰라 세리폰 주고. 전혀 상상이 안 가는데, 선생님 지금, 그쵸? 토크를 이어가. 야. 여기서 이제 약간 현숙과 영수는 조금 더 뭔가, 어? 있어. 오늘 한우 도착했대요.
회사에서 내가 우리 이 방송을 보면은 나한테 왜 그랬냐고 할 것 같아. 너무 또 몸살이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맞아요. 근데 어제까지는 이해가 돼. 앞으로 그러시면 안 되는 거죠.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여기서 우리도 할 수 있잖아요. How can I help myself? 아니 저 미소는 못 숨겨. 다시 보니 반갑네요. 네. 근데 아까 영수님이 옥수님이랑 그 현숙님 와서 뽑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 물어보고 싶었어요. 왜? 왜 그랬는지. 나 어제 이상형 얘기했던 거 기억해요? 뭐였는지 기억해요? 이상형? 응, 얘기할 분위기. 때. 차분하고 침착하고 외모적으로는 좀 단아하고 그게 이제 현숙님이 제일 그런 이미지에 맞고 그리고 되게 여린 분 같고 보호 본능 같은 것도 좀 생기고 현숙 씨 같은 경우는 지금 자신이 있는 상태인데 네. 뭔가 확실히 정해진 것 같아요. 현숙님하고 좀 더 얘기를 해보고 싶다. 약간 그런 근데 저를 이제 좀 더 덜 신경 쓰는 모습들이 저는 보였거든요. 아 느꼈구나. 새롭진 않아요? 하우 다리야. 나 분석 못할 것 같아. 이거 줘요. 아, 그렇죠. 현숙 씨 거를 먼저 챙겨줬죠. 저 올려. 괜찮아요? 올려. 아 삐진 거예요. 썰매까지 타고 나니까 갑자기 지금 더 배고파지는 거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밥 먹고 우리 엉뚱하니까 되게 노곤노곤했어. 아 이거 엉뚱 안 켰어. 아 그 단계 있으니까 내 거만 켰네. 영수 씨도 아 이거 얼었구나. 너무 얼었구나. 아차. 아 저렇게까지 하면 당연히 옥순 씨는 당연히 느끼죠. 굉장히 지금 이상하게 된 게 남자분들이 저를 선택했다는 이유로 저는 지금 약간 악녀예요. 다른 분들이 다 거의 현숙 편을 들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아 진짜 너무 힘들다. 잠깐 나 찬바람 좀 쐬고 한 10분 있다가 우리 같이 돌아갈래요? 아 차에 있을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 어 근데 재밌었어. 차를 내가 놓고 와가지고 핑계를 댔는데 무슨 명차를 놓고 왔다는 핑계를 댔는데 영문도 모른 채 명차를 찾으러 그래서 여기서 그냥 얘기했잖아. 아니 아니 그 방 아, 찾으라 보물찾기 하듯이. 어 여기 있다. 어디? 여기 있네. 와 자기 명차에 꽂아놓고 아 난 영 여기 현숙이 건 줄 알았어. 아 뭐야? 뭔데? 현숙 아 부추예요? 미쳤어. 강한 부추를 오. 주문을 했네요. 언제? 도착하셨습니까? 아 도착하셨어요? 아 잠깐만요. 아 혼자서 이렇게 첫 번호를 찍었네요. 이게 65,000원. 55,000원. 55,000원. 입금시켜드릴게요. 침대 알아보고 딱 깊게 들어가는 거 실례니까 이렇게 문지방에서 이렇게. 계획적인 남자야? 아 저렇게 노력하는 모습 보여주니까 너무 귀엽죠. 대박이다. 광순이 이런 것도 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글쎄요. 아, 앉아보죠. 아 이거 여기 있었네. 이거 뭘로 만든 건 줄 알아요 이거? 이거 종이컵 잘라서 만들고 안 쓴 이거 핫팩 있죠? 아~ 이 안에 가루로 제가 썼어. 와 진짜요? 아 대박이다. 아 펜이 없어가지고 계약자한테 네. 빌려도 되는데 내일 제가 정식으로 데이트권 신청하겠습니다. 아 데이트 신청! 해야지. 데이트 신청? 뭐 따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아니요. 잘 사실 것 같아. 진짜 이건 광수 씨가 많이 노력하신 거예요. 이제 전쟁에 임해야죠. 근데 좀 광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잘해주시는데 데이트는 해봐야죠. 그래요. 해봐야죠. 어떡하죠? 영수님 슈퍼데이트권 누구한테 할지 결정했어요? 말해야 되는 거야? 영수 씨가 슈퍼데이트권 좀 기대할 텐데 어 나는 이제부터 아무 말도 안 하기로 했는데. 아니 나 누구라고 물어본 게 아니라 그냥 누구랑 내일 가야지 이거. 어. 갈 사람은 있고 얘기는 하기 싫다. 저는 현숙 씨이지 않을까 지금 싶은데 아직 표현 안 하고 있어요. 궁금하죠 현숙 씨 옥순 씨. 영숙 씨가 저렇게 얘기 안 하고 있으면 옥순 씨는 이제 아 난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이 또 굳어지지. 소고기 오늘 먹었어. 자 드디어 움직입니다. 현숙 씨가 계속 뒤에서. 계속 신경 쓰고 있어 현숙 씨도 지금. 우리 이거 막 게임하자 이거. 괜찮아. 좋아요. 가면 고기만 할 수 있지. 아. 할 수는 없어. 야. 봤지 옥수 알지. 알지. 아 당연히 봤죠. 내일 뭐 먹고 싶은 거 있어요? 여기 좀 비밀스럽게 아직까지 눈치가 보이니까. 그렇지. 뭐 먹고 싶어요?
손수님 먹고 싶은 거. 생각해볼게 그러면. 근데 한번 가서 자리에 가서 생각해보고 나한테 살짝 알려줘. 근데 옥순이 씨하고 아마 얘기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얘기를 할까요? 이제는 약간 미안해서 못할 것 같아요. 우리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미안함이 더 커질 것 같아. 나가 살까? 안 춥겠어요? 나가서 오는 것 같아요. 와, 나 영수 씨 부른 줄 알았거든. 와. 너무 춥나? 근데 오늘 그럼 데이트 갔다 와서 좀 어땠어요? 저는 이제 정리를 했죠. 아~ 데이트 결과 정리한 겁니다. 공식 발언입니다. 이제 정리했다. 저에 대한 마음이 조금 줄었고 현숙님을 더 알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아, 그렇게 영수님이 말했어요? 줄었다고? 현철님이 두 번째라고도 얘기했어. 영수님한테. 그래가지고 본인도 이제 옥순이가 움직이는구나. 아, 이제 아셨을 거다? 그래가지고 이제 현숙님한테 좀 움직이는 것 같더라고요. 다 보고 있으라니까.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영수님을 조금 정리하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이미? 정리됐대. 아, 됐어. 그럼 혹시 그러면 이제 1순위가 만약에 저라면 혹시 2순위도 있나요? 없어요. 저도 내일까지는 서로 정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일 시간 될 때 서로 좀 부지런히 얘기를 해보자. 데이트권을 얻어야겠다 생각했는데 데이트권을 못 얻었고. 같이 만들어 볼래요? 같이 만들자? 저는 슈퍼데이트권을 따면 무조건 옥수님이에요. 그건 영자님한테도 말한 거예요. 만약에 데이트권이 생기면 옥수님하고 무조건 할 거다. 네네네. 그래야 내가 결정될 거다. 근데 같이 하는 건 조금 너무... 그거는 뭐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뭐 저희를 좀 안 좋게 볼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것 같아서. 그쵸. 약간 공표가 되니까. 그럼요. 그래서 지금 만들러 갈게요. 어? 아, 춥다. 안녕. 여기 눈더미에서 막 파헤쳤어. 찾았어요. 이거에서 동그란 거. 뭉치긴 뭉쳤네. 못 뭉쳤고 찾아가지고 다듬었어. 그래서 막 의미 부여했어. 사랑은 이렇게 어렵게 찾아서 다듬는 거야. 맞네. 그렇게 의미 부여 쩔죠. 아, 허그 완벽해. 자, 어제와 또 다른 그림이죠. 또 내가 이제 1대1입니다. 맞아. 여기서 둘이 잘 맞아버리면 이제 끝입니다. 그냥. 맞아요. 자, 쌈을 하나 싸드리겠습니다. 아, 정말요? 상추 싫어하시나요? 아, 아니요. 저... 야, 이거 쌈 싸기 시작하면 이거 러브쌈인데. 그니까. 오. 아, 너무 크셨다. 이렇게 둘이서 밥 먹는 게 좋구나. 저... 인기녀로 등극하시는 거 아닙니까? 좀 약간 그런 거 같은데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즐거운 데이트와 즐거운 최선을 다하고 그냥 아니면 그냥 끝! 후회 없이 그냥 지냈기 때문에 별로 난 괜찮은데? 이런 게 하니까 오케이 하고 그냥 지금 궁금한 게 있으면 다 물어보면 좋은데. 그러니까. 아무거나. 아무거나? 삼촌님 아유 어떡해. 손 넘은 거 아니야? 상대가 광수 씨니까 다행이야. 맞아. 광수 씨니까 어쨌든. 조금 이렇게 유머러스하게 넘어가는 거지. 미안해. 나 하고 싶어서 너랑 하고 싶은 거 있어. 뭔데? 뭐? 지금. 지금? 뭐? 하루? 하루? 아, 심리 분석 테스트에서 뭐 나의 심리를 깨뚫어서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평가하겠다는 거야? 아, 평가 아니야. 어? 둘로나라 와서 너의 심정을 잘 나타내는, 아니 상황을 잘 나타내는 사진 세 장을 골라봐. 그게 좀 부담스러우면 그냥 너의 삶을 얘기해도 될 것 같아. 너의 삶을 나타내는 여기 올 때의 마음. 여기 올 때의 마음. 폭죽. 행복한 마음으로 와가지고 뭔가 진짜 폭죽을 터뜨리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갈 거라는 생각하고 왔어. 희망. 그렇다. 어둠 속으로 들어가고 있더라고. 갑자기 어둠 속에 터널로 가.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밝은 곳으로 나가고 있더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왔어 나도. 와. 마음 가는 대로 할 거고 너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너무 바쁘게 살아왔고 플러스 현실은 뭐 힘들거나 뭐 그래도 이 철조망 너머에 광명이 있듯이 나에겐 좋은 날이 올 거다. 힘들지만 계속 노력하는 거. 마음은 조금 가벼워졌어? 아까 들어올 때보다? 되게 편안하네. 깨도 있고 가끔씩 그런 거 볼 때마다 아 얘도 인간적이구나. 인간미가 있어야지. 그래. 이뻐요? 야, 알프스예요, 알프스. 와, 아직도 이렇게 하트. 아, 되게 만들어 놓은다.
뭐 하고 계세요? 아, 이거 미처 사진을 못 찍어가지고. 하나 옷 입고 얘기 할까요? 솔직하게 첫인상으로 느꼈을 때는 뭔가 옥수님은 데이트권이나 이런 걸 얻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노력을 하실 줄은 몰랐어요. 그 추운 날씨에 막 그 손 떨면서 어제 보고 진짜 놀랐고 상처 감동했다? 그게 좀 컸나 보다. 어떤 사람인지 내가 이전에 판단했던 사람과 실제는 다를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더 들더라고. 처음으로 지금 솔로나라에서 눈물 흘리는 옥순 씨. 네, 무슨 말 했는데? 사람들이 저한테 손이 껴내려지니까 침대 놨는데 그걸 봐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너무 1대1 데이트 아닌데 너무 오래 얘기하고. 그러게요. 저는 뭐 이제 충분히. 아, 그래요? 확실히 제가 너무 찼던 분이신 것 같네요. 어? 제가요? 이거는 운명이라는 말밖에는 정말 달리 할 수 있는 말이 없네. 상처님도 그래요? 그렇게 느껴요? 저는 좀 더 얘기해 보고 싶어요. 살짝 이렇게 살짝 스쳤어. 좀 따뜻하게 입었어요? 빨리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자꾸 막 질질 끌고 있잖아. 난 진짜 그러고 싶지 않지만 존중해. 상처님의 선택이 내가 아니면 이건 어쩔 수 없이 그와 나의 운명이다. 진짜 어른이다. 신중한 것도 중요해. 근데 너무 바둑 둘 때도 너무 고심하면 악수든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적당히 잘 조절을 해야지. 너무 고민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만 그게 나중에 후회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거든. 지금 얘기를 듣고 나서 결정을 했어. 뭐? 영자님으로. 지금 얘기를 통해서 청했습니다. 그렇게 네, 알고 계시고 혹시 데이트 기회가 있으면 네. 한번 나갈 수 있으면 네. 나가서 한번 데이트 하시죠. 알겠습니다. 추신데 이제 얼른 들어가시죠. 네, 알겠습니다. 쉬십시오. 들어가는 거 예, 보고 가겠습니다. 여자들이 하겠습니다. 와우. 수 씨는 현숙이 따라가겠죠? 아. 그렇죠. 네. 형, 영호 형. 네, 또 거덕 정식이 확정이 됐습니다. 참, 영식 씨는 지금 옥순 씨에 대한 마음이 있거든요. 자, 영식 씨도 이렇게 해서 거덕 정식 확정입니다. 근데 이 두 분은 롱디에 대한 대화를 해야 돼요. 자연스럽게 영철 씨를 선택을 했습니다. 내 남자다 싶은 여자는 함께 돌아왔대. 네, 나는 술로 애 14기의 인기남. 갔어. 아, 대박. 아, 벌써 내일 집에 가는데. 안미키즈 너무 빨리 가지 않았어요? 나 내일 울면 어떡하지? 눈물이 많아? 아닐 것 같은데. 아, 진짜? 눈물은 많아. 드라마 보면서 막 울어? 영화 국제시장 세 번 봤는데 세 번 다 울었어. 진짜 많은 건데 그러면? 그리고 약간 그 지나가는 거에 대한 되게 아쉬움이 많은 거. 정이 되게 많나 보다. 아, 나 그럼 나도 하나 물어볼게. 남자친구랑 싸우면 어떻게 풀어? 바로 풀어 아니면 좀 시간을 바로 풀어. 바로 풀어? 생각하는 시간 갖는 스타일이래요? 그죠? 난 그 안 좋은 감정을 오래 끌고 가는 거 자체를 싫어해가지고 나도 그런 거는 기분이 안 좋으면 얼굴에 바로 드러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나도. 자, 이제 얘기하러 갑니다. 제일 중요한 게 하나 남았다. 우리 나눗솔로에 늘 등장하는 거리. 이 사태를 어떻게 할 거냐? 응? 통영 김포를 얼마나 자주 만나야 하냐 그것도 기준인데. 기준? 응. 난 자세히 안 봐도 돼. 저는 평일은 안 만나고 주로 항상 주말. 주말에 1박 2일이 돼야지. 생각만 해도 피곤하다. 아, 지금 이 컨디션으로. 근데 우리 약간 쉬는 날도 있고. 아, 못해 못해. 아, 힘들어. 그렇게 했으면 좋겠네. 안 되지 않나? 현실적으로. 뭐야 이거? 왜 삼성사 낸 거야 지금? 이분들 너무 집에만 있으면 침울할까 봐 저희 제작진들이 식당으로. 오, 오셔서. 옹심이, 옹심이? 예, 메뉴는 어떤 건지 한번 보시죠. 고독정식 출장. 와! 너무 잘 드시는데요. 한숨 잘했다. 아, 좋은 분들. 저 마음은 다르죠. 들어졌다. 주차 잘해, 너? 응. 허당기 또 발견. 왜? 고! 와, 고기. 단골 질문. 뭐? 내가 남아있을 줄 알았어? 나는 그 랜덤인 줄 알았어. 아, 뭐 룰도 이해를 못하고 지금. 그렇지. 그래가지고 딱 기다리고 너 있는 거야. 오케이. 와, 진짜 이건 운명이다, 이거. 진짜 경수님 어리버리하구나. 아, 뭐지?
미나리인가? 미나리요? 명이나무를 묻힌 아, 명이나무. 어, 그 말을. 아, 진짜 어려워. 그 민트. 메론? 아, 민트 좋고. 민트 뭐랬지? 아, 민트 좋고. 민트 뭐랬지? 아, 진짜 완전 어리버리 끝판왕이네, 진짜. 어설픈 면모도 많고, 허당이고, 뭐 어리버리하고, 되게 덩치에 안 어울리게 또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약간은 편한 모습을 보여주니까 약간 또 그 매력이 있더라고요. 아, 보세요. 아, 우리 백수. 오, 네, 우리 백수. 이거 3명이, 4명이 먹기 더 괜찮겠다. 이제 사회에서 소개팅 같은 거 할 때 그런 것도 막 물어봐요. 만약에 뭐, 혹시 나중에 결혼해서 남편이 뭐 제주도 같은 데 내려와서 살자. 어떻게 하실지 한번 얘기 좀 들려주세요. 언니. 먼저 얘기해줘. 가서 내가? 살고 싶은 거예요? 가서 살고 싶어서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살 환경이 된다면 뭐 살고도 싶다. 난 반반. 뭐 제주도 반, 서울 반. 이건 가능하잖아요, 거리. 이거 근접이야. 나는 뭐 제주도에서 완전히 사는 거는 좀 왔다 갔다 하겠지, 왔다 갔다. 저 자연에서 힐링 받는 타입이라 저도 약간 시외? 저는 좋아요. 뭔가 여러 명의 의견을 들을 수 있어서 재밌네. 네, 그때 옥수님하고 데이트하고 나서 영재님을 불렀어요. 숙소에서 얘기한 이후에. 끌고 재고 막 이러면은 서로 힘들 것 같은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결국 그 제가 내린 어렵게 끝냅니다. 예. 현재의 결론은 영자님 쪽으로 마음이 기울었다. 결정을 좀 더 미루실 생각은 없어요? 설득인데요? 그러니까 더 얘기를 해보고 결정해라. 네. 제가 뭔가 인생에서 필요로 했던 사람이었지 않았나. 또 상처는 이제 아, 좀 정해진 상태인데 다시 또 이렇게 흔드니까. 그럼 적어도 저한테 그 이후에 좀 알려주셨어야 되지 않나. 영자님과 대화를 하고 나서. 영자 씨하고 대화하고 바로 좀 알려주지. 바로 생겼다면. 바로 좀 알려주지. 여기서. 근데 좀 억울한 게요. 저는 이제 상철님을 알 기회가 없었어요. 처음부터 다들 얘기 들어보니 옥수는 1픽이 확고하다. 그리고 말씀하실 때도 옥수님은 다른 분이었고 저도 기회가 없었죠. 알겠습니다. 40분 동안 옥수 씨가 상철 씨에 대한 마음을 좀 설득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처음부터 조금 노선을 잘못 정하지 않았나? 그래도 되고. 저는 처음부터 너무 저는 한 사람밖에 없어요. 약간 이렇게 너무 선을 그어놨고 그러는 사이에 상철님을 알아보는 것을 제가 하지 못했고 너무 늦어져가지고 오히려 좀 늦었다. 네. 이제 영자님이랑 옥수님 만나고 싶었던 분이잖아요. 근데 영자님도 얘기를 해봤고 옥수님도 오늘 1대1 얘기도 해보셨고 어떠셨어요? 제 나름대로 또 얘기하겠지, 영자 씨랑. 내린 결정은 영자님 쪽으로 마음이 기울었다. 영자님 쪽으로 마음이 기울었다. 옥수님이랑 그걸 되게 오래 얘기하셨잖아요. 거의 2시간가량. 당신한테 노선을 정했어요? 아니면 그런 결정적인 표현은 아니더라도 나 당신 진짜 마음에 들어요. 자긴 이제 저 노선을 정했다. 상철님은 정했냐. 나랑 이제 데이트를 했는데 근데 나는 안 못 정했다. 나는 더 얘기를 해봐야겠다. 하고 얘기를 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영자님하고 데이트를 이후에 다시 한 거예요. 그 얘기가 다 아실 줄 알고 미리 말씀 못 드려서 저를 선택해서 지금 와서 말씀을 드리게 된 거예요. 그랬군요. 그러면 영자님이랑 옥수님 두 분과 갑자기 튀어나온 순자라는 애가 있어. 이렇게 봤었을 때 전체의 픽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녀인지. 그래도 영자냐, 세 명 중에. 아니면 조금 여지가 있는지. 모르죠. 만약에 영자님이 만약에 표현을 해주셨는데 바뀔 수도 있지만 저는 아직까지 변화는 없다. 되게 애매하게 지금 여지 남기는 건 거 알죠? 그러니까 제가 더 이상 나에게 관심 갖지 마 라고 말할 자격이 있나요? 자격이 아니라 나는 나이에 대한 그 마지노선이 되게 세다. 그 다음에 꼭 붙였던 말이 하지만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 내 선입견이 뭐 깨질 수도는 있을 수 있죠. 이거 여지 맞죠? 사실 사람 이름 모르는 거긴 하죠. 마음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긴 하죠. 이것도 또 여지야. 여지야 계속.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상철님이 잘못했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그거는 사람의 성향 차이?
성향이나 성격에 대한 이야기들은 이 사람이 이런 여지를 보여주네? 그럼 조금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는 아니에요. 그런 걸로 제가 저의 마음을 표현하거나 움직이진 않아요. 그냥 좋아요. 제가 불편해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감사한 마음. 무슨 얘기 했는지 들었어요? 제가 이제 하나 좀 섣부르게 생각한 거는 여자분들끼리 공유가 됐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영자님을 이제 정했다는 내용이. 얘기 안 했지. 그 얘기 하나 좀 길어졌어요. 그래도 이제 뭔가 내가 해야 될 숙제를 다 끝마친 기분이라서 이제는 조금 마음이 지금부터 내일까지 좀 편해지지 않을까. 어째서? 왕관의 무게를 쓴 자 그 왕관의 무게를 견디라잖아. 내 스스로가 그런 사람,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너무 착해서 그래. 네, 들어가서 재밌게 놀고 맛있는 거 먹고 빨리 들어가자. 서로가 왕자 통한 뭔가의 포인트가 있을까요? 그냥 끌림인 것 같아요. 상철님도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저랑 대화를 하면 편하고 저도 상철님한테 이유 없이 끌리고. 상철님은 볼수록 그냥 호감도는 올라가요. 이야,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좀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뭐 남녀 통틀어서 제일 배려심이 많으신 것 같고요. 마지막 때는 좀 너무 편했고 좋은 얘기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힘든 감정을 추스릴 수 있는 시간? 뭐 제일 즐거운 시간이었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팀이거든요, 시간을 네. 정말 얼마 남지 않았고. 너 할 거지? 나? 응. 모르겠어. 이랬다가 저랬다가 해. 한 하루만 더 있었어도 살려줄려나 똑같더라. 명숙 씨도 어쨌든 괴로워요. 지금 두 분을 남겨놓고 있고 한 명은 미련, 한 명은 경수 씨. 한 명 걱정. 명숙 있나? 명숙. 명숙이랑 얘기하게. 알았어. 우리 현숙이 내쫓는 거야? 넣으라고? 잠깐만요. 있다. 진짜로? 뭔데? 와. 저렇게. 와. 포토 프린트라고 하나요? 네. 정성. 네. 영국 씨 이벤트 위한 이벤트. 마지막 이벤트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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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마음 하나로. 근데 얼마나 불살랐어요? 새벽 3시까지 했다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벤트쟁이야? 여기 올 때의 마음. 뭐야 진짜. 그러면서 한 가지 소원이 생겼는데 너의 얼굴이 행복이 넘치게 하고 싶다. 이거까지 할 수 있는 마음을 올라오게 해준 거지 너가. 사먹했던 첫날부터 힘들기도 했고 즐겁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최종 선택을 하겠습니다. 요 이름을 전달했습니다. 너무 좋은 분들이랑 사복 5일 동안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저는 최종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상한 편 같거든요. 근데 먼 거리에 만나게 되면 제가 지켜줄 수 없을 때 힘들고 그리고 그분이 아픈 것도 힘들어서 많은 고민을 했는데 네. 여기서는 제가 그래서 선택을 포기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승입니다. 데이 2까지만 해도 힘들다 였던 것 같은데 갑자기 되게 마법처럼 두 번째 날부터 뭔가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났고 그렇죠, 예. 그 큰 하트를 그려주고 죽을 끓여준 남자는 없었기 때문에 거리 따위는 제가 극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철아 누나가 갈게. 와 너무 멋있어. 최종 선택해주세요. 저 자신에 비해 과분한 마음을 좀 많이 받은 것 같아서 다들 감사하다고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종 선택하겠습니다. 영자씨 얘기했습니다. 좋은 추억 만들어주셔서 모두에게 감사드리고 저는 최종 선택을 하지 않겠습니다. 자, 영자. 앞으로도 여기서 만든 좋은 인연 잘 이어가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최종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상처 씨에게 조명을. 네. 소리 됐네요. 자,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원래 하던 대로 많이 그냥 정말 다 있는 그대로 다 보여드려서 후회가 남지 않고 저는 최종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아. 네. 여기 나오기 전까지 생각을 진짜 많이 했는데 제가 이름은 알리고 싶은 분께 이름은 말하고 들어가고 싶습니다. 제가 제대로 된 그 데이트권을 따서 한번 대화를 하고 싶었는데 한 번도 못한 게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 와, 그래도 진짜. 이 솔직함이 사실 지금까지 오면서 계속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또 하나 놓칠 수 없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 첫 표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하나 남아 있어서 저는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니다. 우리 통성명이나 하자 이거지. 네. 솔로너라 14번지에 들어온 순간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너무 즐겁고 좋은 추억으로 남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최종 선택을 하지 않겠습니다. 아, 네. 영서 최종 선택해 주세요. 용기를 내야 되는 순간에 전부 다 실행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마음은 결과가 어떻게 되든 간에 정말 행복한 마음으로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최종 선택을 하겠습니다. 최종 선택까지 고민이 많았어요. 알죠, 알죠. 네네. 예전에 철없던 영숙이 스타일과 이제 여기 와서 조금은 달라진 영숙 사이에서 고민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최종 선택을 하겠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예.